정지용. 정지용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드리블 시도 흔들어 봅니다. 접고 뒤쪽 이 크로스 머리로 기습적인 헤더 이인규의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 0. 네, 방금은 약간의 행운이 따르기도 했습니다만 끝까지 집념있게 이인규가 머리로 연결시켜준 것 그대로 경주한수원축구단의 골문 안쪽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이인규 이렇게 시즌 3호 골을 터뜨리면서 오늘 경기 1대0의 리드를 화성에게 선물해줍니다. 득점 장면인데요. 이 크로스 연결해준 것 머리로 얹었고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만 그대로 다리 사이로 빠졌습니다. 이 헤더, 원체 헤더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이호승 골키퍼가 반응하기 약간 어려울 수 있었고요. 이인규의 헤더 선제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 1대 0, 화성FC 홈 준비합니다. 왼발. 휘어져갑니다. 먼 쪽에서 떨어졌고요. 조동건 팀의 두 번째 헤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 0. 교체로 들어간 조동건 용병술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아, 네. 지금은 문전 앞에서의 집중력을 끝까지 조동건 선수가 대단히 잘 살려냈습니다. 조동건의 리그 3호 골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입니다. 먼 쪽에서 머리로 떨궈준 공이 먼저 있었고요. 그 공에 대한 집중력을 조동건이 끝까지 잘 살려냈습니다. 까를로스의 첫 번째 헤더로 내주는 과정 굉장히 깔끔했고 이번 득점에 결정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동건의 시즌 3호 골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 0. 홈팀 화성이 두 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윤병건 왼발로 전방 노려봅니다. 서동현 헤더 밀어줬고요. 침투해봅니다. 네, 지금 이 과정 넘어졌고요. 주심 찍었습니다. 경주한선축구단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서동현이 팀에게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정태쿤 헤더 서동현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네, 지금은 김성환 선수의 발이 서동현 선수의 복부 쪽 또는 흉부 쪽을 가격하는 듯한 서동현 시즌 6호 골을 노려봅니다. 서동현! 깔끔한 페널티킥 팀에게 추격골을 선물해줍니다. 스코어 2대 1. 네, 서동현 선수 오른발 구석으로 제대로 감겨 들어가는 페널티킥 인사이드로 깔끔하게 처리. 김진영이 방향은 읽었습니다만 워낙 구석으로 잘 들어가는 페널티킥 처리였기 때문에 공을 건드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동현의 추격골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 1. 화성FC의 5월 무실점을 막아냅니다. 뒤로 빠지는 공 김진래 연결시켜줬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인데요. 뒤로 빠져! 동점! 동점! 동점입니다! 스코어 2대2. 오늘 머리들이 빛납니다. 네, 변준범의 2대2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시즌 첫 번째 마수거리 득점. 변준범이 경주에게 소중한 득점을 선물해 줬습니다. 크로스 이후에 빠져나오는 공 골대에 골포스트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그물 쪽으로 갔습니다. 네, 지금 경주 입장에서는 끝없이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득점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수비수 변준범이 해내주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2. 경기는 결국 원점으로 다시 갔습니다.